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 동향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이 만 명 규모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우포스트와 리가렛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자국군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한 내용들인데요. 이 보도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최근 제11공수 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대의 예상 병력은 약 3천 명으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여름 공격했던 러시아 크루스크주에 배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우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군인 1만 명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이들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고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탈영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인터넷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군 18명이 크루스크주 브리안스크주 경계,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은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격 등으로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로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 들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했다고 잇따라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근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모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의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며 지난 수개월간 북러 관계가 성장하고 또 심화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보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푸틴이 보여주는 새로운 수준의 절박함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들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선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 싱크탱크 대담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실제 전장에서의 피드백은 북한이 무기와 탄약, 군사 능력, 인지 능력 등에 대한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사실상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전투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